라이프란 드라마로 연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좀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때는 한글도 제대로 못 읽어서 옆에서 이제 읽어주시면 제가 그거 듣고 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대사 외우고 제가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톱스타들의 아역을 연기해온 다빈 양, 최지우, 이다혜, 최정한, 한정우 씨에 이어 최근 진세현 씨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실제로 누가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세연 언니랑 정말 많이 닮았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많이 닮았다고요? 마지막 장면 촬영할 때 꽃밭으로 가서 앉아서 얼굴이 바뀌잖아요. 네. 그 씬에서 그냥 한 명만 불러도 되겠었다고 감독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의 아역?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전지현 언니 아역. 어머 세상에. 그냥 이쁜 역할? 이쁜 역할. 그럼 성인 역할에 대한 욕심도 혹시 있어요? 그쵸, 기회를 주신다면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랬을 때 탐나는 배역? 건축학개론에서 어머머머 전지현 언니가 어머 국민첫사랑 가야지. 그럼 상대 배역도 이재훈 오빠 같은? 네. 어머 그쵸. 어머 지금 꿈에 부풀었다. 완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얼굴 나왔어요. 설레설레. 하댄유 코너 속에 코너가 있어요 저희가. 정답이네. 좋아요 11. 좋아요 11. 아 잘했어. 좋아하는 계절? 좋아하는 계절 봄. 좋아하는 색깔? 빨간색. 자, 좋아하는 동물?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 좋아하는 음식? 한식? 한식 홍어. 네. 좋아하는 배우? 고수오빠. 고수오빠. 아 이거 삼촌 이제 빠졌네요. 네. 좋아하는 날 신체 부위? 눈. 반대로 컴플렉스? 코? 코 왜요? 코 못생기지 않았어요? 완전 예쁜데? 아 감사합니다. 어머 뛰었다가 내 코에 붙이고 싶은데 무슨 소리예요? 자 이어서 좋아하는 운동? 제 언니가 골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프에도 좀 관심을 하고 있어요. 자 좋아하는 이상형? 박보검. 박보검 오빠. 그렇게 생기신 분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착하게 생기시고. 맞아. 웃는 게 예쁘시잖아요. 네. 보검이 오빠 또 보고 있거든요. 박보검 오빠 좋은 작품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촬영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촬영 화이팅 하시고요. 아유 우리 보검이 오빠 촬영 스케줄까지 깨고 있네요. 아니에요.